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만 해수욕장 피서객은 해마다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각 지자체들이 새로운 관광자원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과 장마가 지나간 해수욕장에는 여름을 알리는 함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피서객도 듬성듬성, 한눈에 봐도 바다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방문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1,10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1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광안리 해수욕장은 23%가 줄었고 송도 19%, 다대포 6% 등 대형 해수욕장 방문객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동해나 서해, 해외 바다로 눈을 돌리거나 피서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로선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찾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운대구는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린 테마 산책로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마린시티부터 달맞이 고개까지 3km 구간에 각종 수목을 새로 심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전국에서 하나뿐인 명품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있는 코스인 달맞이 길이 오로지 그냥 걷는 걸로만 돼 있었는데 좀 더 활기차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했고요.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수영사적공원과 골목상권을 정비해 지역민과 피서객을 위한 배후 관광지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띄는 관광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 방문객을 잡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일본이 이번 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석유, 화학,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제조업체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품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 필요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견기업 홈페이지입니다. 반도체 제작의 기초 소재로 쓰는 특수가스를 일본에서 수입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입니다. 한 달치 재고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가 고민입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부산 상위가 지역 주요 제조업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석유, 화학, 자동차, 기계 부품 등의 업체가 일본 경제 보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산 상위에서 열린 관련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전략 물자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것은 대략 1,100여 가지 품목.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물자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부산 상위도 지역 기업들의 소재 부품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업하는 물품이 전략 물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파기되고요. 그러면은 순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응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추정 사례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고 확보와 대체 거래처 확보가 어려운 지역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공공기관의 회의비, 이건 말 그대로 회의를 개최하는 데 쓰도록 배정된 예산인데요. 그런데 부산관광공사가 이 회의비를 접대 성격이 강한 업무 추진비로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공기업의 예산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2일 금요일 저녁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은
광안리의 한 와인바에서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해양 스포츠 연계, 부산 관광 활성화 간담회 자리에서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과 관련한 상대방에게 차나 식사 등을 대접하는 간담회엔 통상적으로 접대비의 성격이 강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의 비용은 업무 추진비 대신 회의비에서 지출됐습니다. 회의비는 말 그대로 공사 내 부서들이 회의 개최에 쓰도록 배정된 예산으로 업무 추진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산관광공사 내부 문건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공사의 업무 추진비 2,500만 원 말고도 회의비를 업무 추진비처럼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나 이런 걸 만나서 기관 운영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회의비 집행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회의비는 주말엔 원칙적으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주말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말에 회의하는 거는 조금 이제 생경한 상황이거든요. 토요일이었던 지난 2월 16일 저녁, 정 사장은 회의비로 수영구의 한 카페와 고깃집에서 회의비를 썼습니다. 정 사장은 사장이란 직무의 특성상 휴일에도 해야 하는 일이 많고 사람들을 만나 공사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현안이었는지 회의 결과 보고서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보고서마다 관련 내용이 두세 줄씩 적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정작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감사가 나오면 저희 쪽에 저희가 지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야 된다 해서 결과보고를 쓸 때는 막 없는 뉴스를 찾아보거나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해가지고 결과보고 쓸 때도 있고요. 정 사장은 회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행정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소상공인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특히 살펴보실 만한데요. 디자이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제품 디자인에 고민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부산 디자인센터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은주 기자입니다. 전포 카페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창업 3년 차인 여성복 디자이너 이승용 씨의 첫 오프라인 매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디자이너의 옷은 온라인에 이어 최근에는 해외 편집 매장에도 입점했습니다. 여성복 브랜드지만 중성적인 스타일의 그런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 해외 고객들도 저희의 옷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대학 중퇴 후 의류 학원을 다니며 디자이너의 꿈을 이룬 이 씨는 부산 디자인센터가 운영하는 부산 패션 창작 스튜디오 출신입니다. 경력 7년 미만인 부산 거주 디자이너가 지원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과 판로 개척, 국내외 패션 전시 참여 기회와 함께 범일동 창작 스튜디오 공간을 최대 3년까지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30여 개의 디자인팀이 스튜디오를 거쳐가면서 6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디자이너 문지현 씨도 이곳에서 올가을 첫 여성복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산 패션 스튜디오가 있는 동구 범일동은 봉제 공장이 밀집한 곳입니다. 디자인 센터는 이 일대 의류 제조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여 동안 의류 제조 소공인 천여 명이 패턴과 재단 기술 등을 포함한 의류 제조 실습,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신맛이 나는 사워 맥주를 주력 상품으로 한 부산의 대표적 수제 맥주 업체입니다. 부산 바다를 형상화한 코스터와 병제품 라벨, 홍보용 책자 등은 4년 전 창업 당시 부산 디자인센터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라든지 그런 스토리까지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좀 약간 가심비를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찌 보면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뭐 네이밍이라든지 마케팅적인 요소를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제 맥주는 부산 디자인센터의 유망업종 공동 특화 마케팅 지원 사업 1호 업종입니다. 유망업종으로 선정되면 홍보물 개발과 공동 마케팅, 국내의 전시, 축제 참가 지원 등이 진행됩니다. 수제 맥주에 이어 지난해 패들보드, 올해는 꼼장어를 유망업종으로 선정해 3년 동안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패션 창작 스튜디오, 의류 제조 소공인, 유망업종 공동 마케팅 모두 자부담 없이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MBC가 집중 보도한 오고돈 부산시장 부인의 특권 누리기와 관련해 오 시장이 결국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높아진 시민 여러분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며 저의 잘못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의 휴관일 부산시립미술관 관람에 대해서 오 시장은 어떤 사유였든지 간에 시민 여러분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됐다고 말했고 부인에 대한 관용차 등의 지원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암 투병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79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부산진구 양정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 안에 누워있던 부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간호하는 게 힘들고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 이후 대한항공이 대형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 3일부터 매주 3차례 운항하던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등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은 오사카, 오이타, 사가현 등 일본 소도시와 부산 간 노선을 잇따라 없앴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 들어설 유니클로 매장을 두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진시장번영회는 최근 동구청 등에 공문을 보내 10월 말 범일교차로 인근에 들어설 연면적 1,450제곱미터 규모의 유니클로 매장에 대해 사업 철회와 판매시설 허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상인들은 유니클로가 영업을 시작하면 인근 500m 이내 의류점포 2,000곳이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부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임차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90개 도심공원 가운데 사유지 지주와 협의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발해 임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임차 계약을 유지하면 해당 부지는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는 임차료를 내지 않는 대신 지주에게 세금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90곳으로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은 21.5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